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공자 복지카드, 지혜버스 타는 법, 할인법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잠깐만 들어보세요. 예, 국가 유공자 상위 유공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목소리도 네, 예쁘시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예. 지혜버스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시외버스요, 선생님. 예. 선생님 상위 국가유공자 상위자이신가요? 예, 6급 이항. 6급 상위 군경 6급 이항이세요. 예. 그러면 예. 그 예. 시외버스 터미널에 보시면 표 이렇게 끊는 곳 있죠, 선생님? 몇 표소? 네, 몇 표소. 예, 예. 네, 매표소에 가셔서 선생님 네. 상위군경 회원증, 황금색으로 된 상위군경 회원증 아니면 저거 그 왜 보훈처에서 황금색 증 발급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. 버스 네, 타실 때 네. 보여주시고 타라는 거. 복지카드? 네, 아 복지카드 말고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증이라고 해서 황금색으로 네. 된 게 있어요. 요거 아니면 상위군경 회원증. 상위군경 회원증 있으면 돼요? 예, 그 황금색으로 된 증을 일단은 보여주셔야 돼요. 그건 있어요. 예, 그리고 국가유공자 증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보여주시고 예. 내가 시외버스 탈 때 이게 감면 대상자다, 할인 대상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네. 네, 그리고 이걸 보여주시면은 감면을 예. 해드립니다, 선생님. 아, 몇 프로 해주는 거예요? 이게 법이 2017년 4월 1일부터 법이 변경이 되어서 예. 유공자 6급, 7급은 30% 할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, 선생님. 아, 6급, 7급은? 네, 시외 버스 맞으시죠, 시외. 시외 버스. 네, 시외 버스는 30%. 예, 예. 아, 그리고 고속버스는요? 고속버스는 50%, 아, 잠시만요. 고속버스도 예. 30%네요, 선생님. 아, 그래요? 네, 그런데 고속버스 중에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하고 우등 고속은 아직 그 연합회 측에서 안 해드린다고 하니까 일반 그냥 고속버스 일반 고속만 되는 거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배 타는 거. 네. 배 타는 것도 이제 상위 군경증만 있으면 돼요? 배 타는 거요, 선생님? 네, 배 타는 거 저는 뭐 저기 증을 그거는 받았던. 예, 그거는 승선증을 별도로 발급받았는데. 예. 예, 맞아요, 선생님. 승선권을 갖다가 보여주셔서 이렇게 탑승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예. 이게 그 온라인으로 요즘은 승선 이용권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게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어요, 선생님. 아하. 아. 네. 그러면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일단은 그 예. 여객선 그 배 표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? 네, 예, 거기에서 예. 국가유공자 확인 조회를 이렇게 누르면 국가유공자 보험번호, 생년월일, 뭐 이렇게 성명 예.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네. 자격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 저 시내버스하고 예. 그 저 뭐 부산 이런 데 전부 뭐 7월 달부터인가 뭐 종합 카드 나온다는 게 그거 뭐예요? 그거 복지카드가 그 네. 지역에서 발급된 지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발급을 하셨다 네. 그러면 뭐 시내버스 타실 때 서울 경기 뭐 이런 쪽밖에 안 되시잖아요 선생님. 예, 그랬죠. 부산 예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는 안 되었었는데 예, 전철도 안 되더라고요. 부산. 맞아요 선생님. 그런데 이거를 네. 지금 유공자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예, 예. 이거를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다시 개발을 했어요, 선생님. 시스템을 네, 네. 개발을 해서 이거를 예. 이제 또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금 시범 운영을 하는 그 기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, 네. 올해 한 9월쯤 네. 9월쯤으로 지금 그 전국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이렇게 확대를 해드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저 상위만 되는 거죠? 상위만 가능하세요. 예, 상위 국가유공자 네. 가능하십니다. 참전 유공자는 안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상위는 이제 그 5급 이상은 또 무료고 6, 7급은 아, 저기, 50%고 그 시내버스는 다 무료이신데 예. 아, 시내버스는 무료더라고요. 예. 예, 시외하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30%. 6, 7급은 30% 그리고 1에서 5급은 70%.
아직 무료가 없, 예, 무료 실내용 넣고 보조석권은 70%. 무료가 없습니다. 예. 그렇구나. 그 참전 유공자는 안 되고 아예. 3전유공자는 아직 안 되셔요. 고엽제는요? 고엽제 후유 5일증도 안 되십니다. 후유 증도 안 되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뭐 예, 하여튼 고맙습니다. 너무 예, 친절하게 잘 말씀해 아닙니다, 선생님. 예, 새해 복 주셔서. 네.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예,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